자, 미니어처 도색 시간입니다. 이번에 도색해 볼 물건은 가드맨입니다. 가드맨 두 명.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있죠. 정말 싫다. 뭔가를 하고 싶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기가 싫다. 그래서 이번 편에는 진짜 적은 물감으로 간단하게 이거 다 두 개 칠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. 한 개당 20분씩 해서 40분. 걸렸는데 간단하게 칠해보는 가드맨 간단하게 칠하기.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밍을 해줘야겠죠. 프라이밍은 흰색으로 해줬습니다. 뭐 붓으로 프라이밍 하든 이제 뭐 스프레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옷 색깔을 먼저 칠해. 일단 그 뭐냐 방탄모와 방탄복을 먼저 칠했는데 칼리반 그린으로 딱 칠해줬습니다. 칼리반 그린 녹색이죠.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. 그 다음에 유니폼. 이제 유니폼을 콘트라스트 물감을 써줍니다. 이 콘트라스트 물감은 좀 특별한 도료예요. 이제 바르면은 쉐이드가 적용되지만은 좀 흰색 베이스 위에다가 칠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프레이로 베이스를 흰색으로 칠해준 겁니다. 그래서 유니폼 부분을 다 콘트라스트로 칠해줍니다. 여기때 사용한 물감은 제가 아까 전에 자막에 띄워놨듯이 스켈레톤 호드입니다. 다른 가드맨도 이렇게 칠해줍니다. 지금 사실 스프레이 상태가 프라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왜냐? 제가 이거를 비오는 날 좀 눅눅한 날에 이걸 스프레이를 뿌렸거든요.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. 이제 스프레이를 뿌릴 때에는 특히 이제 게임즈 워크샵의 프라이밍 스프레이 있잖아요. 마크라지 블루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칠할 때에는 좀 그 건조한 날에 칠해줘야 됩니다. 약간 눅눅한 특히 비가 오는 날에 스프레이로 프라이밍을 하면은 백화현상이 일어나요. 막 하얗게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했어요. 이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냥 했어요. 귀찮아서 너무 심하면은 그냥 내가 또 붓으로 프라이밍 한다 라는 마인드로다가 했습니다. 그냥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쁘긴 하지만 완전히 심각하게 아예 못할 정도로 나쁘진 않아서 그냥 한 거예요. 아무튼 스켈레톤 호드로 유니폼 부분과 배낭 이런 거를 다 칠해줍니다. 여기서 만약에 더 귀찮다 하면 그냥 얼굴도 저거로 칠해도 돼요. 근데 얼굴을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얼굴과 그 드러난 손목 부분은 키슬레프 스플래시라는 물감을 썼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키슬레프 플래시에다가 그거를 살짝 발라주면 좋아요. 이제 길리먼 플래시라고 하는 콘트라스트 물감을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길리먼 플래시 콘트라스트가 없으면은 그냥 아그라스 어스세이드를 좀 물에 희석시켜서 발라줘도 되고 아무튼 그걸 발라주고 나서 스크리밍 스컬이라고 하는 물감으로 약간 그 이제 뭐냐 그 드라이 브러싱 하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좀 영상이 좀 빠르네요. 제가 좀 너무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빨리 감기 했는데 설명하기 싫어가지고 녹색 부분은 워프스톤 그린이라고 하는 조금 옅은 색 계열의 물감으로다가 이제 드라이 브러싱해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명암의 깊이를 표현을 해줬습니다.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 붓은 다이소에서 파는 그 화장품 파운데이션 그 칠하는 1000원짜리 붓입니다. 괜찮아 저거 드라이 브러싱 할 때 저런 거 쓰면은 편해요. 여러분도 다이소 가서 저런 거 구매를 해보세요. 아무튼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으로 대충 해주고 있습니다. 테두리만 해주면 되죠. 드라이 브러싱 할 때 다 꼼꼼하게 칠한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빛이 반사돼서 빛날 만한 부분을 좀 털어준다 라는 마인드로다가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배낭 여기서 배낭은 언급 안 했는데 배낭도 콘트라스트입니다. 배낭 칠해준 게 겉리파 플래시인데 제가 따로 자막에 안 써놓은 이유는 조금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. 별로 완전 깔끔한 느낌은 아니라서 여러분 뭐 원하는 걸로 다른 걸로 칠하세요.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스켈레톤 호드로 그냥 다 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배낭까지. 아무튼 그래서 대충 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 검은색 부분은 제가 블랙 템플러 콘트라스트 물감 썼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른 거 쓰세요.
문화는 좀 괜히 그럴싸한 것 같긴 한데 문화 칠할 때는 괜찮았거든. 근데 나머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것도 이거는 구나에다가 다크리퍼라고 하는 이게 블랙 템플러를 썼다고 했잖아요. 구나랑 제 검은색 파트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크리퍼로다가 살짝 조금 드라이브러싱해서 드라이브러싱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총기의 이제 금속 부분 같은 거는 리드벨처. 이제 뭘 써야 될지 애매하다 금속에. 그러면 리드벨처 쓰면은 괜찮습니다. 리드벨처 쓰고 거기다 눌루노이 좀 발라주세요. 그러면은 눌루노이 아니면 아그라스 워스 쉐이드 발라주면 됩니다. 저는 아그라스 워스 쉐이드를 발라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누르는 오일이 좀 더 괜찮을 거예요. 이런 좀 뭐랄까 이런 거 아무튼 대충 칠하고 있어요. 여담이지만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조만간 이제 도색을 시작할 시에르판트 바이오 타이탄을 위한 밑작업 중에 하나라서 그냥 대충 칠했습니다. 아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영상이 기냐. 아 좀 더 아 이게 영상 이제 영상에다가 음성을 입히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더 못 줄이거든요 속도를. 속도를 더 줄이려면은 여기서 끊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할 말 없다 진짜. 아무튼 그냥 대충 예 아그라스 워스 헤드 대충 발라주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이제 이제 좀 팁을 드리면은 저 손가락 사이사이나 혹은 그 방아쇠를 넣은 손 이런 데다가 쉐이드 물감, 눌루노이나 아그라스 어스 쉐이드를 발라주면 좋아요. 그거 개꿀팁. 그래서 완성. 나머지 한 마리도 다 완성. 아무튼 그래서 20분씩 소모해서 가드맨 두 마리, 40분에 완성. 했습니다. 그래서 가드맨 두 마리 완성했습니다. 여담이지만 가드맨 눈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. 나는 도저히 못하겠던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능한 게 어쨌든 스페이스 마린 얼굴까지는 내가 눈을 칠할 수 있어 최대한. 근데 가드맨 얼굴에 눈 칠하는 사람들은 현미경 쓰시나? 난 도저히 맨눈으로는 못하겠던데. 스페이스만인 얼굴은 그래도 제가 눈은 좀 칠할 수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제가 노하우가 있어서. 가드맨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이제 보면은 얼굴 차이가 있다. 예? 이제 왼쪽이 스페이스만이고 오른쪽이 가드맨인데 크기 차이 엄청 나죠. 벌써.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GG